네모 반듯한 교실과 텅 빈 복도 등 전통적으로 따분하고 지루한 공간이었던 학교가 요즘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던 구령대가 놀이터가 되고 교실 복도에 피아노가 생겼다는데요. 어떨지 정말 보고 싶네요. 네, 더 재밌는 건요. 이런 아이디어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낸 것이라고 합니다. 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나게 해먹과 그네를 타는 아이들. 햇볕을 피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도 학생들로 북적입니다. 낡고 위험한 데다 일본 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한 구령대가 변신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입니다. 전에는 여기가 좀 위험하고 높게 올라와 있어갖고 좀 불편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갖고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됐어요.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덕분에 주말에도 찾고 싶은 공간이 됐습니다. 주말에 시내 나가는 것보다 학교 와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부모님들하고 같이 돗자리 펴서 여기에서 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, 참 좋은 프로젝트였다. 텅 빈 공간에 피아노 두 대를 놓자 작은 콘서트장으로 변했고 그림이 걸린 복도는 작은 갤러리가 됐습니다. 장난치던 아이들이 다치기 일쑤였던 장소가 소박한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프로젝트의 더욱 큰 의미는 구상부터 설계까지 전부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데 있습니다. 학교 공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찼고요. 이제 뭔가 교사로서 이제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라는. 어린아이들의 발랄한 아이디어가 학교 공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